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규제 관련해서 포획 현상까지 말씀드렸어요. 포획 현상이 원래 규제 기관이 피규제 기관이 말 그대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피규제 기관에서 가만히 안 있는 거지. 뭐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반발할 수도 있지만 로비하는 거야. 우리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해달라고. 왜냐면 일반 국민들 관심이 없거든. 여러분들처럼 수험생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 현대차가 국토부에 가서 로비를 하든 말든 나는 공부하기 바쁜데. 그죠? 왜냐 나의 피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휘규제 집단의 어떤 의도대로 움직일 확률이 있어요. 그게 포획 현상이었죠. 자, 네 번째는 지대치구 이론인데 약간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어요. 정부 규제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이해 집단 관계자 집단을 하여금 그 지대를 추구한다. 이 땅값이요. 임대료 그 땅값이 땅 빌리면 이제 말 그대로 그건데 그게 이제 아니 원론적 의미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과 다른 게다할수 있는 게 있어요. 독점적으로. 삼성전자가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죠? 그린벨트 해제 같은 거. 그린벨트 지정이나 그건 삼성전자에서 못 하잖아요. 오직 정부만 할수 있죠. 독점적으로. 그러면 그린벨트를 지정하거나 혹은 해제하거나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재산관계에서 굉장히 이득이 많겠죠. 예를 들어 혹시 풀었다. 거꾸로. 풀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 인근 땅값 10배는 오를걸요? 그러면 정부만이 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집단이 정부에 계속 로비를 하는 거지. 즉, 정부의 규제가 지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들 누가 할수 있어요? 삼성전자 할수 있나요? 현대자동차 할수 있나요? 큰 기업들 할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정부만이 독점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 독점적인 지대를 만드는 독점적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에게 가서 로비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다섯 번째 규제의 역설인데 규제의 역설하고 밑에 나오는 타르베이브 효과랑 조금 이제 한 사례 갖고 다 말씀드릴 건데 규제 역설은 뭐냐면 규제를 공익 달성하기 결국 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정부에서 부정적 의미로 나오긴 하지 느끼시는 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죠? 과속 단속, 안전하게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빨리 달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도로의 안전한 환경을 유지라는 공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공익 달성을 위해서 규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익을 저해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이런 거죠. 기업의 상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하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기업이 그 전에 A, B, C, D, E 뭐이 정도까지 자기들이 그냥 공개하고 있었어. 그냥 정부에서 별말안 해도. 근데 정부에서 이제 무조건 정보 공개해 하니까 기업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떤 걸 하지 말고. 그럼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재분배 하기에 정책했는데 오히려 이게 의도와는 달리 어려운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좀 직관을 생각하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많이 오른 거 아세요? 수험생 관심 없죠? 근데 지금 제 나이 또래는 다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부동산 값이 오른 게 정부가 규제를 풀어줬어가 아니라 규제를 계속 했거든? 정말 지금 촘촘하게 규제 잘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규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원래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즉, 부동산 값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더 올라버렸죠. 즉, 공익을 저해해버렸죠.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거 보면, 타르 베이비 효과라 해서, 타르가 그 약간 접착제 같은 거 있죠. 끈적하게 붙는 거. 끈적하게 붙는 걸 이제 타르라는데, 타르 베이비 효과가 어떤 거냐면, 규제를 하나 도입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네? 그 다른 문제 또 넣는 거야. 그래서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것을 타르 베이비 효과라고 해요. 규제 피라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제 부동산 정책까지도 똑같이 이 타르 베이비 효과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규제를 한개한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했어. 왜냐? 하나 넣으니까 또 다른 문제 발생하는 거야. 또 다른 규제. 또 발생하네. 또 다른 거. 자꾸 나왔어요. 열몇 개인가 그래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이게 타르 베이비 효과예요. 규제가 규제를 또 만드는 거. 자, 그럼 규제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냐에 대한 순서가 있는데, 일단, 먼저 완화부터 하고요. 방치하던 거.
하고 나서 품질 관리하고 규제 관리로 나가야 돼요. 먼저 규제 완화가 먼저예요. 마지막에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완화부터 먼저 하고 품질 관리하고 규제 관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지금 단계에서 그냥 아, 먼저 완화부터 먼저 하는구나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고. 이제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6번으로 행정 규제 기본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 관련해서 일반법 공통 법으로 행정 규제 기본법에 법에 돼 있어요. 법에. 법으로 다 만들어 놨어. 저이법 전공 안 하신 분은 법 하면 좀 이렇게 좀 거부감 있으신데 간단해요. 그렇게 정해놓은 결정해 놓은 거 결정해 놓은 거. 제가 항상 이거 처음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어떻게 하기로 한 결정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차량에서 시내에서 50km 이상 과속 가면 과태 부과한다. 50km 이상 운행하지 말라고 사회적 약속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 정해 놓은 거잖아요. 법으로. 일종의 규칙이죠. 뭐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아니면 반에서도 규칙이 생기잖아요. 교실에서. 우리 반에는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한다, 청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사회에서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법으로 다 만들어놨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래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할 때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유 이런 거. 그래서 뭐 코로나 가지고 사실 이게 그 개인의 어떤 자유 부분하고 충돌하는 경우 있어요. 코로나에서 격리했다, 격리. 격리했는데, 일반적인 집에 격리가 아니라 저기 외딴 섬에 가서 혼자 가둬놔. 이거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암만, 이 코로나 전염이 심하다 해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우리나라 말고, 유럽에서 좀 많이 반발이 심했던 기억나시나요, 혹시?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고, 집단하지 말라고 막 시위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 잘 이해 못 하잖아. 우리는 왜냐하면 정부 규제하는데 좀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 어떤 본질적인 내용 부분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지 하면서 어쨌든 이런 거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규제하더라도 그리고 이 규제 기본법은 행정부에 대해서 적용돼요. 국회나 헌법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감사원 사무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이법 적용자 범위가 그리고 규제는 당연한 얘기죠. 최소 기간 내로 해야겠죠. 무조건 많아 좋을 건 없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인데 정부의 규제 정책을 미리 하기 전에 심의하고 조정하고 심사하고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하기 위해서 정부에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요. 이 위원회가 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단편적인 내용이야. 이거 바꿔서 숫자만 바꿔야 되잖아요. 위원장 1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치사하죠 문제가.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 또 지금 대통령 소속이라 돼 있죠. 근데 여기 뭐 국무총리 소속 이렇게 바꿔서 내버려. 그래서 어디 소속이고 대통령 소속이고 위원장 2명이고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규제 영향 분석인데 규제 영향 분석 어떤 거냐면 규제를 도입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그래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보통 규제를 도입하면 경제적으로는 손해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득 보겠죠. 예를 들어서 공장에다가 오염 물질 저감 장치를 설치 의무화했다. 비용이 발생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잘 비교해봐야겠죠. 이게 잘 계산은 잘안 되겠지만 자, 그런 게 있었고요. 자, 이해관계 소용과 수령기를 제공해야 되고, 뭐, 이, OECD 국가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어요. 규제 영향 분석. 규제를 도입했을 때 어떤 분석이 있을까? 다 하고 있고요. 자, 이거 뭐,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문제 봐야죠. 자, 이제. 크게 눈을 뜨시고. 문제 한번 보시죠. 2018년 지방직 국어 문제였고,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지금 리플리와 프랭클린 학자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 단계에선. 얘는 넘어가고, 일단. 밑에 거부터. 경제 규제는 주로 시장 가격 기능에 개입해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예를 들어서 택시를 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항공기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항공사 하나 차렸어. 그다음에 내가 제주랑 김포를 운행하는 노선에다가 이제 항공기를 운항하고 싶어요. 그거 하고 싶은데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정부 항공사 허가를 해줘야 돼요. 허가를. 허가해주는 대신에 규제라는 거예요. 이런 이거 지켜. 이런 게 경제 규제거든요. 일종의. 자, 그래서 시장 진입을 배제하는 방식이죠. 도로 아무나 운항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positive 규제는 negative 이제 문제인데 positive 규제는 negative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되어 있죠. 이상하죠. 반대로 되어 있죠.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낚인다고 잘못하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주제는 행정지도예요. 15페이지죠.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 권고, 협조 요청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려워. 이보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 자제 권고 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협조 요청 업주에다가는 그거는 왜 할까요? 아 그냥 아예 그냥 규제하면 되지. 야 나가지 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할까요? 아직 법이 없어서 그래.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상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너무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나 이런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권고만 하는 거야. 정부에서 공익 목적 달성하려고. 그런데 아니면 법 자체가 만들어진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코로나 바로 터져 막 번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 만든다고 1년 걸리고 이래버리면은 그 사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법이 없을 때 공익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공고나 협조 원청대로 행정 지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발 과거 개발 연대 이런 거 보셨죠? 개발 연대 언제죠? 우리나라 군사 정권 시절이죠. 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들어보셨나요? 국가 막 주도해서 성장시켰잖아요. 뭐 그게 뭐 이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좋은 측면에서는 행정이 다 이끌어갔잖아요. 민간부 선도했고. 그래서 행정지도 영향이 굉장히 높아서 그때는 법은 없지만 법상 규정은 없었지만 행정지도 형태로 아, 이렇게 해라 좀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었고 특징이 있죠. 특히 행정지도는 민간 부분의 정부 의존도 높을수록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민간이 이제 정부가 이렇게 공고하는 것들은 민간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 그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입법 조제 즉 법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울 때 먼저 활용하는 거죠. 권고 형태로. 그리고 임시적이고 잠정적이고 법적 대항이 곤란할 때 잠깐 필요해. 잠깐 필요한 건데 이걸 또 법을 다시 만들면 법을 만드는 다시 또 없애야 되잖아요. 뭐 그럴 때는 또 행정 지도 형태로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 등에 주로 사용될 수 있죠.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16페이지죠. 민원행정이에요. 민원행정. 민원행정은 여러분들이 민원행정, 민원인이 아니라 이제 민원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될 사람들이지. 이제 그죠? 이제 각종 이상한 민원들 많이 들어와. 각종 이상한 민원들. 그래서 요즘은 다 통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구청에다가 민원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국토부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국민신문부에다 그냥 하면 돼. 하면 거기서 알아서 그 담당 부처에다 던져야죠. 그러면 그 중요한 거 뭐냐? 그래서 오는 걸 내가 봤지. 그죠? 저는 받았죠. 그거를. 민원 들어오는 것을. 온갖 민원들 다 들어오죠. 이상한 것들. 정말. 뭐 근데 보통 민원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 재산과 관련된 것들, 자기 이득과 관련된 것들 많이 오가요. 여러분도 결국 처리하셔야 되는 건데, 민원이라 해서 어떤 게, 행정 법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상 보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 혹은, 뭐, 이의 제기할 수도 있죠. 내가 처분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야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행정에 해당하죠. 어쩌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밑에 좀 보시면 종류로서 법적 민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나 허가, 승인 등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영업 허가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식당 그냥 안 되잖아요. 식당 그냥 자리 주셨나요? 안 되지. 그죠? 허가 받아야 되는 게 많죠. 그리고 질의 그냥 물어볼 수도 있죠. 그리고 기타 건의 이렇게 해달라. 우리 집 앞에 도로 좀 깨끗하게 만들어달라. 혹은 뭐 우리 집 앞에 그 길거리 고양이나 강아지가 죽어 있다. 치워달라. 이런 것도. 물론 이런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뭐 전화해서 그냥 요청하겠지만. 건의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기타 단순 행정 절차 등에 대해서 상담이나 설명, 어떻게 행정, 물어보는 거지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고. 고충 민원. 그래서 국민의 불편이나 부담 주는 것들. 이런 고충이 있을 때 좀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복합은 말 그대로 섞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사는 게 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이렇게 이거 보시면 돼요. 자, 민원인에 대한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민원 이거 누가 민원 제기했어요? 일반인 개인 당연히 민원 되죠. 개인은 이거는 안 물어보죠. 문제에서 예외적인 물어봤죠. 법인 또는 단체나 다 가능한데 행정기관도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 제외한 데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사경제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형태로 제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작구가 있고요. 국토부가 있어요. 동작부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뭐 도로를 넓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넓히려면 국토부에 좀 해줘야 돼. 이 관할 그 관련 법령상. 그러면 같은 행정기관끼리는 민원을 넣는 게 아니 이상하잖아. 민원 넣는 게 민원이 아니라 업무 협조지 그냥. 뭐 이거 업무 협조지. 가서 동작구 담당자가 국토부 찾아 담당에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공문 보내고 우리 이런 사업 하니까 협조해 주시면 바람이 돼서 여러분 공문 쓰실 거예요. 그렇게 써 보내잖아.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기관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이다. 민간이 자기 사업하는데 이런 도로 넓히는 데 할 때는 국토부에 말 그대로 민원 넣어야 돼. 이렇게 해달라고. 앞서 이런 종류, 여러 종류 있었잖아요. 여러 종류 이런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인가 허가 등 법적 민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달라야 된다고. 근데 얘는 뭐 다르잖아요. 민간이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가서 업무 협조하는 거 같이 가서 만나서 우리 사업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마치 민간인처럼 혹은 법인 단체처럼 사경제 주체로 표현했는데 사경제 주체인 경우에는 민원 형태로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외였어요. 근데 이게 문제 최근에 두 번이나 나왔어. 이걸로 어떻게 나왔냐?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될 수 없다. 딱 해놨어요.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예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없다는 말은 틀린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이거 잘 좀 기억하시고요. 자, 민원 신청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요즘 다 전자문서 하겠지. 종이를 잘 안 하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신청 문서를 하지만 기타 민원 앞에 나왔죠. 여기 행정기관의 당수는 행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설명한 경우에는 기타 민원 같은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지 말 그대로 말로 할 수도 있는 게 신청 방법이. 기본적으로 전자문서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민원 넣는다 다 되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민원 처리의 예외적인 부분이에요. 아무거나 다 되나? 아무거나 다 안 돼. 예를 들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군사 국가 예를 들어 국가 기밀에 대해서 정보 공개해 달라 민원 넣었어. 이렇게 군사 기설에 대해서 뭐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어. 개선해 달라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또 수사나 재판, 형집행에 관한 사항들, 혹은 감사원의 감사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민원 안 되고요. 판결이나 결정 이런 거 다 안 되고, 사인 간의 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 문제, 이런 거 다 행정기관에 관할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상식적인 다 안 될 것 같아. 들어보면, 이거 보시면. 이런 거 다 안 되고, 대신에 이렇게 예외사항이 됐죠. 더 이상, 이거 민원 제기했는데, 행정기관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민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처리하지 않고 당연히 안 하죠. 안 하고 대신에 그 사위는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못했다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죠. 자 여러분들 다 겪으실 일이야. 그죠? 골치 아플 거예요 나중에. 자 이렇게 볼게요. 2020년 지방직 구구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했거든요. 자 보니까 규정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맞고요. 두 번째,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죠. 불가능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경제 주체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했죠.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원칙적으로 안 됐는데 하시면 이제 이렇게 헷갈리죠. 근데 가능성은 있죠. 될 수 있다 했으면 가능하고요. 세 번째, 행정구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행정구제 수단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떤 행정기관에 처분을 했다. 과태료 처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거죠. 그러면 구제 수단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선지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단편적으로. 이건 문제가 쉬운 문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 이 정도까지는 마치실 수 있어야 돼요. 합격하시려면. 네, 난 지엽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야, 정보 공개. 여러분 정보 공개 청구한 적 있으세요? 잘 없지, 할 리가 없지, 귀찮은데. 근데 정보 공개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정보 행정 정보 공개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 이 법률에 따라서 뭐 헌법상의 알 권리죠. 알 권리 충족시키려 만든 거고 96년 제정됐고요. 그래서 웬만한 기관 다 돼. 다 돼요, 다 돼. 다 되고 청구권자도 일반 국민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하죠. 딱 어디 물어볼게요. 국민이 가능하다 물어볼 거예요. 아니죠. 외국인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선지를 만들 확률이 높아요. 외국인은 대신에 요건이 있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한 사람, 이런 사람들. 혹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만 외국인 등이, 외국인이 가능하죠. 자, 그럼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정보 공개 청구하는 다 되냐? 안 하겠죠, 설마. 분명히 뭐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안 되는 것도 사실 우리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나 비공개 상황 다른 데 해놨어. 하지 말라고. 그걸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국가 안정보장, 생명, 재산보의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 이거 안 돼. 딱 들어보면 현저히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법들이. 자, 그리고 재판 중인 상황, 혹은 감사 감독 및 의사결정과 혹은 사생활 비밀,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거지. 그 A 구청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상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외가 되고요. 근데 비공개 대상 정보 제외는 거꾸로 얘기하면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냐.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한 거는 당연히 하는 거 맞죠. 침해하는 건 안 되고 침해하지 않은 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익이나 개인 권리 구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 뭐 상식적으로 맞죠, 이것 다. 공익 필요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공무원의 성명, 직위, 국가 또는 지원하시는 업무는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정보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 어떻게 하냐? 정보 공개 청구서 제출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말로 해도 돼. 이것 좀 공개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민원인 입장에는 간단하죠. 말만 하면 되니까. 근데 담당자 입장에는 곤란하죠. 페이지가 수백 페이지. 예전에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약간 악의적으로 별 필요한 정보도 아닌데 해당 정보 뭐 몇천 페이지씩. 특히 옛날 정보들은 최근 정보들은 다 디지털화 돼 있어요. 데이터가 돼 있죠. 그냥 파일 주면 끝이야. 근데 예전에 옛날 뭐 몇십 년 전에 만든 정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디지털화 안 된 경우 많아요. 자료로 책으로 돼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공개해요? 다 복사해야지. 그런 민원이 예전에 좀 제기된 적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 있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복사하는 거 가지고 하루 종일 몇백 페이지 복사해서 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공개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해야 돼요. 10일 이내에 할지 말지 공개해야 되고 다만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공개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공개 들어오면 공개할지 말지 검토를 해서 알려줘야 되고 10일까지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까지 말씀 되고 뭐 이런 일 하나도 없죠, 이거 지금까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 공개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나올 거는 시장 실패랑 이제 정부 실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 실패는 뭐냐면 시장이 내버려뒀더니 말 그대로 정부 개입 안 하고 내버려뒀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고 이 뭐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자꾸 이 단어를 이 용어를 보시게 될 텐데 이 파레토 최적이란 말이죠. 파레토 최적. 어떤 거냐면 자원의 최적 배분이 실현되어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말이 어렵죠. 이 경제학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학. 근데 행정학이 나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관련 용어를 해서 이런 거예요. 효용일도 되지만 그 효용이 돈이라 생각해볼게요. 이 직관이 이해하기 쉬워요. 전세 100만 원 있어요. 맥시멈. 그리고 A라는 사람한테 40만 원
있고요. 나눠줬고요. B라는 사람한테 50만 나눠줬어요. 이 상황은 파레토 최적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한 사람의 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형 감소 불가피한 걸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 A한테 50 주고 B한테 이렇게 되잖아요. 100까지 쓸 수 있으니까. 즉 효용 한 사람의 효용 감소 없이 특정 사람의 효용이 증가했죠. 이 효용이 그 돈 대신에 효용에 다 쓰면 딱 맞아요. 그냥. 그런데 이런 건 안 되죠. 얘는 파레토 최적 상태가 맞아요. 왜냐? 만약에 A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A에다가 형을 60을 줘버리면 B는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 이 상태는 파레토 형 최적 상태가 맞고요. 얘는 아니죠. 얘는 얘 증가할 때 얘 감소 없이 가능하죠. 이게 파레토 최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중요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제가 50, 50을 썼지만 100 중에 A가 30이고 B가 70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A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B의 효용 감소가 불가피하죠. 그렇죠? 자, 이때도 파레토 최적이 맞아요. 50, 50이든 30, 70이든 10, 0, 100이든 다 파레토 최적이 맞아요. 그 말이 뭐냐면 파레토 최적은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내부적으로 아니면 형평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결국 내부적으로 어떻게 갈라진 관계없이 한 사람의 효용 증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이 불가피한 상태다. 자, 이게 파레토 최적 상태다. 말은 단어는 낯설지만 의미는 어렵진 않죠. 그런데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하나하나 시장 실패의 원인을 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인이 공공재의 존재예요. 공공재. 앞서 제가 공공재의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예를 들어 뭐 제가 국방 서비스나 아니면 방역 서비스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려고 하면 아무도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공급 자체가 잘 안 되죠. 시장에서. 필요하긴 한데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국방 서비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서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어차피 다 무임승차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돈 안 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가만히 정부가 개입 안 하고 있으면 필요하긴 하지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정부가 나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공적 공급이죠. 가만히 냅두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공공재의 존재예요. 나오는 게. 두 번째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가 주는 현상이죠. 시장에 내버려두는 것보다 외부 경제보다 외부 불경제가 많죠. 정부가 개입 안 하고 있어. 그럼 공장에서 그냥 막 생산하는 거야. 오염물질 막 배출하면서 어차피 저감장치 같은 거 설치 의무가 안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공장주 입장에서 이득이지만 사회적으로 전체 봤을 때 손해보는 거죠. 깨끗한 공기가 안 나오고 이제 오염물질 막 나오니까. 자, 이게 시장 실패 원인 중 하나 되는 거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죠. 정부가 관여를 안 하니까. 그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이득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외부 경제도 있죠. 정원 꾸미게 해놨죠. 정원 꾸미게 되고 이런 것도 있죠. 노량진 소원가에서 보면 내가 내 편하려고 공부 이제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 나는 정말 그 자연인이라서 한 달째 쉬지도 않고 그냥 독서실 다니고 있어. 나는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죠. 내가 굉장히 한껏 꾸미고 잘 나왔어. 그럼 내가 의도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는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외부 효과, 외부 경제 혹은 외부 불경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시장에 내버려두면 이제 외부 경제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라고 하겠죠. 정부에서. 다른 사람한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득을 주는 거예요. 더 하라고 할 거예요. 하라고. 야, 너네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해. 정원 꾸미려 했는데 사실 이것만 했어요. 이거 정부에서 최근 사업 실제 제가 사업 중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림 잘못 그려 제가. 네. 여기 옥상 정원 이게 한때 좀 유행했어요. 유행. 그 빌딩에 삭막하니까 정원 짓는 거. 근데 정원 만들어 놓으면 그 빌딩 주인뿐만 아니라 그 빌딩에 있던 다
불특정 다수가 다 이득을 보잖아요. 외부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옥상 정원 지으면 이용객도 좋거든요. 물론 저 건물주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이거 더 지으라 할 거 아니에요. 더 지으라 하면 방법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만약에 하나 건설하는데 1억 원 들어요. 그럼 정부에서 이거 외부 경제니까 다른 사람한테 더 도움 되는 거니까 더 지으라고 하면서, 야, 너네 한개 1억 드는데 우리가 하나 지을 때 정부에서 5천만 원 더 줄게. 5천만 원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짓겠지. 유인이 생기는 거죠. 더. 정부 건물 입장에서는 한 1억쯤 들면 내 건물 가치에 비해 증가에 비해서 좀 애매한데 5천만 원 보태준다 하면 이제 확실히 내 건물 가치 이득 될것 같아. 그러면 더 건설하겠죠. 5천 받아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득 되는 건더 하라고, 더 하라고 정부가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경제, 즉 외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더 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외부 불경제는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공장에서 오염물질 막 배출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쉬운 거는 직접 규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들이 처음에 100톤씩 매일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해요. 야, 항공당 너네 10톤씩만 배출해. 10톤 넘으면 절대 안 돼. 넌 공정 폐쇄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근데 외부 불경제에서 이런 것보다는 피고세 같은 걸 하는 것도 있어요.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수치로 계산하기 힘들겠지만 A라는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오염물질을 막 뿜고 있어, 이렇게 오염물질을. 사회적으로 손해죠. 그 손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서 계산할게요. 사회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 손해일 것 같아. 10억 원 정도. 이 정도 손해 볼것 같아요. 국민 건강에 미친 영향이 한 10억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러는 거지. 정부에서, 야, 너네 오염물질을 배출한 물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한 15억 원 정도 손해보는 것 같아. 너는 이만큼 세금 내. 세금 내. 이만큼 조세 부과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어디까지 뭐야? 제가 그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한 거죠. 사회적 피해를. 이건 별개의 문제야. 이게 어렵겠지, 이게. 자, 이게 피고세라는 거야, 피고세. 자, 그리고 코어 정리라는 게 있어요. 앞서 사실 이 내용 다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여기 A 공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강이 있어요. 공장만 내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오염물질 신나게 방출하고 있었네. 여기가 오염되든 말든 난 관계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지. 코어 정리는 공장주가 자기 거 아니니까 막 배출하니까 이까지 전부 다 공장주한테 소유권을 줘버리자. 그러면 더 이상 공짜가 아니죠. 내 거죠, 이제. 내 땅이죠. 그러면 마음대로 배출 안 하겠죠. 자, 이게 코드 정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돈 받고 정부에 돈을 받고 이 A 기업이 팔든 이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소유권만 줘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외부 경제, 앞서 이제 옥상 정원 같은 경우 상대방한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득 주는 것은 더 하라고 하죠. 더 하라고. 더 하라고 하기 때문에 공적 유도라고 해요. 돈 주면서, 보조금 주면서.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규제를 한 방법에는 또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장마다 한 10톤씩만 배출하라는 방법이 있고, 일정한 양의 오염 허가서 개념이 있거든요. 허가서 개념, 이걸 거래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수 있구나. 오염 허가서라는 게 있구나. 요거는 지금 읽어보시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거 있냐면, 자연 독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독점. 자연 독점은 시장에서 이 진입하는 걸 막고 있진 않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기업이 많잖아요. 많은 기업들 중에 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라 할게요. 누구나 지어서 톨비 받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누구나 지어서. 근데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이 편의점, 아니 너무 구멍가게? 그냥 가게. 그냥 가게 사장님이 투자할 수 있어요? 돈이 되나? 안 되지.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몇십조 원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속도로 건설이나 대규모 투자 많이 들어간 데는 이 사업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쯤 되는 아주 일부 회사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독점된 거예요. 자본 투입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독점이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는 자본이, 기술이나 자본이 충분한 데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삼성전자 이제 건설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부터, 물론 지금 다 있지만, 부산까지 삼성전자가 건설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돈 받겠죠? 그래서 왕복에 5만 원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삼성전자에서 4밖에 없거든 여기. 그럼 무조건 사람들이 왕복할 거잖아요, 여기를. 도로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하는 거지. 아, 5만 원? 그래. 그러면 50만 원 해야지. 어차피 너네는 이거 써야 되잖아. 더 극단적으로 전기 같은 거. 전력시설. 삼성전자에서 전기를 가정당 대략, 뭐, 그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5만원쯤 부과했어요, 5만원. 근데 전기 공급해 보니까, 얘가 보니까, 전기 내만 공급하고 있네? 내만 들어올 수 있는, 다른 회사 어차피 돈 많이 들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겠네, 이 시장에? 그러면 나는 뭐, 100만원 부과하지 뭐. 전기 없으면 못 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도 다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돼. 헤드폰 다 꺼질 거 아니야. 마비가 되죠. 그런데 이 독점한 기업이 상황을 알거 아니에요. 5만 원 받아 필요 있어요. 500만 원 받아도 쓸걸? 이거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 독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문제 발생하니까. 아예 니들 하지 마. 내가 직접 할게. 우리나라 한전에서 직접 하고 있죠. 민간에서 안 하잖아요. 한국 전력에 돈을 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다 민간, 정부에 다 지었잖아요. 이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공적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급 아예 정부 직접.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못 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규제예요, 규제. 규제인데 어떤 걸? 가격 규제를 해봐요. 니들이 독점이니까 10배 올리면 안 돼. 1년에 최고 10%까지 올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마 한 방법이 있겠죠.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불안정 경쟁이 있어요. 불안정 경쟁. 불안정 경쟁이 어떤 거냐면 가격 단합했단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정 기업이, 이런 뉴스 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몇몇 생산하는 몇개 기업밖에 없어요. 몇개 기업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기들이 짜는 거야. 야, 우리 괜히, 시장도 어차피 물건 살 사람들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끼리 치킨 게임 할 필요 있냐? 우리 그냥, 원래는 한 A, B, 이세개 회사가 딱 경쟁 붙어서 각 물건을 갖다가 대충 한 10만 원씩 팔고 있었어요. 10만 원씩. 10만 원에. 10만 원에 팔고 있는데, 야, 우리 어차피 손님 정해져 있고, 우리 10만 원씩 해봐. 물건 다 비슷하고. 경쟁할 필요 있냐? 하는 거지. 내가 단호하게 만나가지고. 야, 우리 20만 원씩 맞자. 다 나빠져. 이렇게 할수 있겠죠. 몇개안 되면. 특히,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배신자가 생기는데, 몇개안 되면은 배신자가 없죠. 단합되죠. 그러면 누가 손해? 소비자 손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행태를 하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아, 얘들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래서 어디 정부 기관 어디서 있고 규제하고 있죠? 공정위에서 나오죠. 공정위에서 과징금, 여기는 공정위는
보통 우리 과태료랑 잽도 안 돼요. 과징금 엄청나게 세게 때려요. 몇천억씩 나올 때도 있어요. 몇천억씩.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런 독점적 단합을 해서 뭐 5천억을 벌었다. 부당이득 생겼다. 그러면 공정위가 가만히 안 있지. 과징금 뭐야? 몇천억 때려버린 거야,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무서운 건 이거죠. 구속되면 안 된다 생각하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공정이나 국세청이 더 무서워. 한 사람 구금되는 거는 그냥 몇년 지나 끝인 문제인데 과징금 몇천억씩 맞아보면 회사 존폐가 걸려버려. 이게 징벌적인 제재, 징벌적인 제재.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어떤 거뭐 너무 규제 약하다 하죠. 왜냐 어떤 것도 그냥 과징금이 아니라 뭐 벌금이 최고 100만 원밖에 안 되면 그로 인한 이득이 몇 억씩 돼 버리면 수십억씩 돼 버리면 아 그냥 뭐 벌금 내고 말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런 거할 때는 정부가 규제를 하죠. 주로 어떻게 하냐? 단합할 때 과징금 때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규제하게 되고 자, 다섯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이죠. 정보의 비대칭. 우리가 지금 정보 비대칭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바로 그럴 거예요. 뭐냐면 중고차, 중고차. 중고차 살때 걱정스럽죠. 아이 디틀러 사기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아이 물에 침수차 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죠. 왜 그런 걱정해요?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 구매자하고 판매자 사이에 뭐가 있죠? 이걸 갖다가 조금 아름다운 말로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정보의 비대칭. 딱 이래 되잖아요. 이제 중고차 사려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좋은 물건, 좋은 차. 차는 500만 원 받아야 되는 차고요. 침수차. 400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소비자 모르잖아. 이게 좋은 차인지 이게 침수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침수차 업체는 얘기 안 하고 400에 판다고. 그 경쟁이 되겠어요 시장에서? 얘가 못 팔지 오히려 비싸니까 나가버리죠. 이게 레몬 시장이라고 하고 혹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했어요. 나쁜 게 남는 거 나쁜 게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자, 그런 이런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정보가 몰라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공적 유도.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던가. 아, 중고차에서 이런 인증받은 업체는 이제 정부에서 보증한다. 이런 식. 아니면 규제하는 거죠. 무조건 특정 정보에 대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중고차 판매업자들은 특정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침수 여부 검사 다 해서 검사 요구서를 다 올리게 돼 있어요. 규제를 하거나 유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하고 끝을 낼게요. 그래서 제가 정부 실패에 대해서 정부 대응이 있거든요. 정부 대응이. 그래서 직접 나설 수도 있어요. 너네 하지만 내가 할게. 공적 공급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게 공적 공급이었죠. 그 다음 시장에다가 간섭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섭하는 방법. 간섭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 하라고 공적 유도하는 방법이고 보조금 주면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규제라는 방법이 있죠. 이게 크게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표가 나오는데 이거 표 암기하시면 절대 안 돼. 이게 암기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논리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 공적 공급은 여기 직접 나서는 거야, 자기들이. 너네 하지만 내가 나서가. 내가 직접 할게. 그다음에 여기 두 개는 뭐냐면 간접적인 거야. 개입하는 거야. 더 하라고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요. 하지 말라고 규제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수평적 표는 어차피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구분 이렇게 되거든요. 구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논리적으로 다 유출해 볼게요.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 어때요? 시장의 자체에서 아예 공급 자체가 잘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시장에 뭐 개입하고 자치고 할게 없어. 그럼 누가 결국은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돼. 그래서 공공재 존재는 공적 공급으로만 대응이 돼요. 시장이 없는데 뭐 팔릴 게 없는데. 그죠? 그리고 외부 여건 어떤 게 있어요?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부정적인 게 있었죠. 긍정적인 정부가 더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하지 말라고 했죠.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공급한 상태가 아니야. 논리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세 번째, 자연 독점 어떻게 했어요? 아까 고속도로 같은 거, 전기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내가 직접 공급할게. 한전처럼. 아니면 우리나라 도로, 고속도로 다 그렇죠. 정부 직접 지었죠. 하거나 아니면 가격과등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거나. 이건 아니지. 왜냐? 독점 기업에 대해서 더 하라고 돈 줄 이유가 있어요? 없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 불안정한 게 뭐였어요? 과점시장이에요. 자, 가격 단합 했잖아요. 가격 단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규제하면 되는 거죠. 돈 더 주면서 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내가 나서나요? 아니죠. 기업끼리 붙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의 비대칭. 여기 나왔죠?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시장의 구매자랑 판매자 사이의 정부 비대칭이잖아요. 이게 정부가 자동차 판매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아, 그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인증카드 해줄게. 유도하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거나 규제하거나.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암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하죠. 자, 제가 이번 시간은 시장 실패까지 말씀드렸고, 다음은 약간의 반대된 게임이죠. 정부 실패에 대해서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